안녕하세요. 낯선 공간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번 여정은 며느리 고개라는 곳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호안리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고개입니다. 홍천의 산마치 고개와 함께 유명한 고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호안리에서 며느리 고개까지는 약 17km 정도의 임도가 나 있어서 자전거, 바이크, 사륜구동 차량으로 라이딩이나 드라이브를 하기에 좋을 곳이기에 이번 여정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유림에서는 취사나 야영이 금지되어져 있기에 혹시나 오직 캠핑을 곁들이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LNT를 준수하시고 피크닉 모드나 스텔스 모드로 우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루트는 아래 설명을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고개에는 며느리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준비되어진 영상 살펴보신 후 며느리 고개 전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AM in the car playing our favorite song. Turn it up, windows down, we sing along. The summer night has just begun. The moon is bright, let's have some fun. Everything with you right next to me, so alive. And tonight I'm thinking that I don't wanna go, wanna go. Calling sick in the morning, baby, don't leave. We're out here wild and free. They say we're crazy, it's too much. And yeah, we're crazy, deep in love. Oh, this is everything. With you right next to me, so alive. And tonight I'm thinking that I don't wanna go, oh, this is everything. With you right next to me. 옛날 어느 해 봄날이었다. 외톨어진 고갯길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고 있었다. 사돈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수목이 울창하고 그 밑에 성황당이 자리 잡은 산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시아버지는 나귀 등에 얹었던 짚신 꾸러미가 없어진 것을 보고 며느리에게, 아가야, 짚신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찾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나귀를 돌려세워 고개를 되돌아 내려왔다. 그러나 집시는 없었다. 시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부랴부랴 며느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되돌아온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기다리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해점은 골짜기를 향해 목이 터져라 며느리를 부르며 산길을 헤맸다. 아무리 불러도 시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만 산울림이 되어 되돌아올 뿐 어둠이 깔린 고개는 조용하기만 했다. 간간이 짐승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며느리 목소리가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허사였다. 시아버지는 발길을 돌리려고 나귀 곱비를 잡아당겼으나 이상하게도 나귀 발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나귀를 뒤에 두고 고갯길을 넘어왔다. 그 후 며느리는 산도적에게 잡혀갔다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도 하는 말만 전해질 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